신앙의 암흑기였던 일제시대. 일본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압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이들도 있었다. 순교 정신의 상징인 고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네. 목사님이 만 5년 4개월 감옥에서 있었고, 전체 이제 말씀하셨듯이 7년의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그 5년 4개월 동안 5번을 이제 잠깐잠깐씩 일제가 목사님을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것도 일제가 썼던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배급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그게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 가끔 가다가 집에 보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팔순 어머니 있고 처자식들 비참한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에도 끝부분에 보면 어린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보면 한번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언젠가 한번 이제 목사님이 가석방 돼서 잠깐 집에 나오셨는데, 예. 자기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뭐, 네. 할아버님, 이제 숙부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지 할머니가 밥을 구해다가 상을 딱 차려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해 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드시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거를 보고 옆에서 이제 저거 아빠가 저거 좀 안 남겨주나 그러고 이제 침을 흘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일본 형사 한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손가락에다 수갑 딱 찬 채로 형사가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순간 보고 그 다음에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팔을 벌벌벌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조리 이 장기간의 곰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러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셨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특별하게 믿음을 지키신 분인 건 맞지만, 정말 우리랑 동일하게 연약하신 분이셨고, 그렇죠. 아픔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정말 그 곧은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게 아마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목사님이 예.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면회 날짜가 있으면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대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늘 가셨는데, 한 번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희 할머님 보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두 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있다가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나, 두 달이나 이렇게 괴롭히더니 또 부르나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누이십니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슬픈 얼굴로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당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연약했던 인간이었던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3대가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인사 나눌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손자 딱지를 붙이고 계시는 우리 주승종 목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사님께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소개. 예. 예. 아,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제 네. 숙모님. 숙모님이세요? 예, 숙모님이시고.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었던 네. 그 주광조 장로님의 예. 아내 네. 구기학 권사님 예. 네. 저 뒤에는 저의 사촌 동생이고 예. 또 우리 구기학 권사님의 맏아들인 주현 집사입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의 선자.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 옆이 또 제 집사람이고요. 예. 이은경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숙모님 때문에 뒤로 밀리셨네요.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이고요. 네. 주재훈대 네. 지금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지금도 대를 이어서 목사 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네. 제 둘째 아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증손자. 증손자. 네. 네. 결국 이렇게 대를 이어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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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증손자 우리 주재우 전도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죠? 주기철 목사님은 사진 보니까. 예, 예, 예. 그런 얘기 혹시 들으세요? 아니요, 아버지 많이 닮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바로 오늘이 네, 70주기예요, 벌써. 네. 어떠세요, 목사님? 70주년이 또 오늘 정확하게 오늘이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순교하신 지 70주년이 된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좀 바라보면 네. 한국교회 안에 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순교신앙이 예.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70주년이 좀 더 예.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아드님 넷 두신 거죠? 네. 아드님 넷 중에서 이제 오늘 나오신 우리 구기학 권사님이 막내 며느님이세요. 네. 그러면 시집 오기 전에 그 신앙은 있던 거예요? 네, 신앙은 없었고요. 교회에 예. 다니기는 좀 했어요. 네. 조금 다녔어요? 네. 어느 교회에 다녔어요? 삼정교회?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등록해가지고 다닌 것보다 학생회 뭐 친구 따라가고 또 좋아서 종소리 듣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그죠 참 좋아했을 뿐이에요. 예.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럼 그런 그 시아버님 뵙고 신앙이 정말 많이 더 생기셨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며느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배우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주광재 장로님은? 네. 거꾸로? 이야.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 며느리로 선택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저 꽤 오래된 가족 사진이네요. 혹시 이 사진 속에 내가 있다? 예. 아, 손자까지네. 손자까지. 그죠? 그럼 이 사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권사님이.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네. 1973년도 1월 1일 날 예. 이렇게 온 가족들이 그 몇 해 전부터 이제 1월 1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가족 모임이 해마다 있는데 예.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 중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거예요. 저 사진이 예. 주기철 목사님의 네. 직계 아들들하고 손자 네. 다 모인 거죠. 네, 네. 사모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그 가문에 내가 결혼해 들어왔구나라는 그 느끼는 감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자 중에서 목회자의 사모가 되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길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는 보너스로 순교자의 이제 집안에 이제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그거는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이었고요. 그 모임을 보면 저는 이제 한 발 뒤에서 볼 수 있는 그 입장인데 보면 항상 얼굴들이 기쁨이 넘치고 예, 감사가 예. 넘치고 항상 그 시간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다려지고 아이들도 기다리고 정말 저희에게는 소중한 그 모임이고 또 그런 만남이죠. 네.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왜 그 주기철 목사님 정신 한마디로 얘기해 그러면 일사가고 예. 예. 그 좀 설명해 주세요.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제가 뭐 친구들하고 이제 혹시 같이 공부하는 또 신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을까. 나는 자신이 없다. 그만큼 이 시대는 이 자유가 생기니까 이 자유함 속에 뭐 어느새 모르게 나에게 생기는 우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혹은 지금 많이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주제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그 어떤 우상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세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일사각오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도 왕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 일사각오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루터도 그렇고 낙스도 그랬고 종교개혁가들도 다 일사각오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권위라는 것이 일사각오한 뒤에 있을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런데 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느냐. 일개 순사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목사님은 아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 그래서 일사각오를 외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아직까지 별 말씀 안 하신 우리 주연 집사님. 그 집사님이세요. 다른 분들 이제 목회자의 길들 네. 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집안에 있었던 어떤 분위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정립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로 가시지는 않으셨네요. 저희 부친이 저희들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거나 이러지를 않으셨어요. 예. 가급적이면은 편하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고 다만 이제 예, 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카이신 주승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는 이 대신 소원을 성취하셨죠. 예, 저는 비록 집사님도 하나님 잘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생전에 아드님 넷 두셨잖아요. 그 네 명에 대한 그 아들 애칭이 다 네, 있다 그래요? 네,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 인생에 네. 연관이 있다 그러는데 네, 네. 목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아들만 4형제였었는데 예, 예, 예. 원래는 6형제였어요. 어렸을 때 1남1녀가 일찍 이제 그랬어요? 천국 갔죠. 그래서 이제 남자 4형제가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제일 큰 아버님이 이제 영자 진짜 주영진 전도사님이셨는데 예. 할아버님께서 늘 그분에게 루터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그래요. 루터야 루터야 이렇게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루터는 사실은 종교개혁 당시에 목숨 걸고 종교 이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싸웠던 사람이니까 제가 계속 이제 듣기로는 할아버님의 신앙을 가장 닮은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요? 대척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벌써 해방 후에 평양 근교의 김제라는 곳에서 5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해방 후에 김일성 정권이 이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거 반대하고 김일성 정권 반대하고 그 주일 예배 시간에 1948년에 김일성이 주일날 선거했습니다. 북한에서 선거를. 총선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주일날 안식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이제 인도를 하고 계신데 저희 큰아버님이 인민군이
예배 현장에 들이닥치고, 그리고 장교 하나가 권총 차고 딱 올라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자기한테 시간을 1분을 달라. 그러니까 이제 광고하겠다는, 가서 투표하라고 광고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아버님이 예배 딱 마치고 예배 끝났으니까 다 돌아가라고. 교인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명균 장교가 칼 빼들, 이제 총을 빼들고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데, 죽여라. 나는 주일날 투표 못한다. 나는 안식일 범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 장교가 죽이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인민군 장교도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밤 12시 5분이 딱 됐는데, 예,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자,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다. 가서 너 투표해라.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주일날 투표를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투표를 하는 거는 주일을 범하는 거야. 나는 안 해. 못 해. 그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수계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셔서 산채로 매장돼서 대를 이어서 숨겨하셨어요. 산채로요? 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근데 큰아버님, 이제 할아버님께서 큰아버님에게 루터야, 루터야.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 싸웠던, 그렇게 부르셨더라고요. 둘째. 영자, 만자, 주영만인데, 저희 아버님들이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 떠났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떠났었는데, 그 둘째 아버님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분이 제일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참 제일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에 그때 사춘기 때 집에 돌아와 보면 할머니는 뭐 뻑하면 일주일 금식기도 막, 그럼 아버님은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 그냥 강제로 금식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제일 이게 어머니한테도 막 이제 대들고 반항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아버님에게 할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이 나이 30이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가 늦게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 아버님이 사실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셋째인데,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예, 영자, 해자인데,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무엘. 네. 근데 사무엘은 생각해보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이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렇죠,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이었던 사사요 선지자의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목사가 아홉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친손자로서 목사가 됐고, 제 위에 누님이 셋인데 매형 셋이 다 목사고, 예, 제 조카 사위들 목사들이 있고 조카 며느리 목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목사가 아홉이 지금 나왔어요. 그 넷째는요, 그럼? 그리고 이제 숙부님인데, 숙부님에게는 다윗이라고 다윗 부르셨어요. 근데 다윗은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대케 되었던 그 시대, 예, 그 왕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숙부님께서는 정말 그 다윗처럼 그렇게 창대케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또 그걸 그렇게 다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노모, 팔순 되신 어머님,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교인들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거든요. 마지막 설교가 다섯 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 앞에서 눈물로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가셨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네, 하나님의 섭리죠. 권사님은 그 살아계실 때 그 장로님, 남편 조광조 장로님을 통해서 그 대의 이야기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주버님이죠? 순교하신 네. 분의 이야기도 좀 들으실 수 있었을 것 네. 같고. 그래요. 이제 그 첫째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형수님하고 조카가 이북에 살아있으니까 그 형수님 계시는 데를 좀 소식을 알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참 그 소식을 얻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조청년 계통을 통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소식을 들었는 것은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 형수님의 그 주덕성, 저기 김덕성 씨라는 전함을 가지는 그 형수님은 반동,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형을 당했으니까 아마 주위들 그때 뭐랄까 막 예수를 믿다가 아마 발각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
수연이라는 조카가 있어요. 그 주영진 전도사님의 네. 아들. 그는 한경북도 어디 노동조합에 노동자로 있다고. 그러고 또 이제 그 이름도 모르는 조카 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따님은 또 이제 오빠랑 같이 있다고. 근데 그때가 이제 57 된 조카 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화하고 조카 딸은 지금 이북에 살아 있기는 하는데 그 소식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늘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이 제일 큰 형님의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을 아셨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수소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수소문을 한 끝에 팩스가 한 장 날라온 것이 그러니까 조청년계 사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이 아마 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팩스가 한 장 왔는데 그게 북한의 이 말하자면 국가 1급 비밀로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걸 이제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저희 큰아버님은 6.25 때 수계 반동 해서 처형 그렇게 기록돼 있고 저희 그 저한테 큰어머님이죠. 그 큰어머님은 1970년 12월 15일 반국가 선전운동 체포 그리고 71년 1월 15일 처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저희 큰어머님이 연세가 70 정도 된 분인데 70 되신 분이 무슨 반국가 선전운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됐든지 그랬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드님도. 그 순교자가 더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에. 그러니까 그 마다들도 순교를 하신 거고 며느님도 결국 거고. 며느님도 사실상 네. 순교한 거죠. 그러시구나. 주인 집사님.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 사업회를 아버님이 시작하신 거죠? 네, 뭐 개인이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예, 예, 예. 먼저 앞서서 하신 거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는 안 되셨지만은 많은 신학생들을 도우셨다 그래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결혼하시고 또 경제 생활 하시면서 생활이 안정되면서. 예. 되자마자 이제 월급 몇 번 받으셨을 때부터 목회는 안 하셨지만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 네. 이제 첫 번째가 네. 이 신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매년 이제 지급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나 겨울 되면은 고아원 같은 데 물품들을 사서 방문하고 그럴 때 꼭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네. 아마 보고 배우라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삶을 쫓아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주기철 기념 사업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교 50주년 기념 예배를 네. 당시 이제 충현교회에서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주기철 목사 기념 사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아마 교계에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개인을 떠나서 우리 교계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방향으로 기념사업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그 할아버지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예. 그게 이제 1968년 제가 10살 때 예. 10살 때 그때 이제 정부가 주기철 목사님을 순국선열로 추서를 했어요.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순국선열 묘역에 이제 목사님 가멸을 뭐 목사님의 이제 그 지신이야 뭐 평양에 그러니까, 이제 예. 기독 공원 묘지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할아버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제 그분이 이제 저에게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커지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고 큰 짐이었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고 이게 영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건 이제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신학을 하게 됐는데 막상 하니까 어떠셨어요? 딱 들어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에 입학 감사 예배 드리기 한 시간 전에 제가 먼저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정말 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21년이 할아버님이 평양신학교를 입학한 해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것이 너무너무 감동으로 밀려왔는데 뭐냐면 정확하게 60년 전에 예. 할아버지가 이 신학교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동으로 밀려 들어왔고 제가 짧은 그때까지만 사실 짧은 생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내가 온통 방황하다가 이제 정말 내가 내 자리에 왔구나 하는 그런 너무너무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네. 주셨어요. 예, 예. 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이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저 사진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하실 때에 예. 늘 금요일이 되면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하던 십자바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 데리고 이제 국내 성지 순례하면 제가 꼭 신학생들 데리고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다 한 번씩 엎드리게 만들죠. 오. 네. 아드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네. 예, 예. 제가 이제 두 남자애들만 둘인데 네. 둘 다 각각 따로 데리고 네. 이제 할아버님 태어나신 웅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할아버님 사역하신 곳 이제 2박 3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중고등학생 때 나름 전도 여행이었어요. 네,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이런 분이었다. 그분들이 지냈던 삶의 자취를 네. 한번 보자. 목사님. 그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주재우 전도사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할아버지의 발자취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은근 강요를 하셨다는데 저도 그 은근 강요를 좀 느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무거운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뭐 제가 뭐 신학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또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 네. 같이 부담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들 두 분 다 지금 그러면 저기 저 사역자들이? 아니요, 큰 아들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원하고 있는데 사모님도 아직 원하세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사모님도 네. 원하세요? 네. 택함 어떻게 보면 택함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가족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모든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조명을 받고 정말 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내색하지 않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긴 한데 안쓰럽죠. 안쓰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주광재 장로님께서 생전부터 그저 주기철 목사님 기념 사업회 이제 일을 쭉 하시면서 다양한 활동들 하셨는데 네네. 이 최근에 이게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네. 이게 찬송가 제목이죠? 네. 생전에 주광재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 일대기 비슷한 예. 그 기록을 좀 이렇게 해두신 게 있었고 또 자료를 모아가지고. 출판을 하고 싶어 하시다가 예. 뜻을 못 이루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한 1년 전쯤에 그 참 좋은 작가 유승준 작가라는 분을 홍성사에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그 아는 분들 또 저의 또 도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출판했는데 아마 저희들 그 앞 저 주강주 장로님이 또 이도도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주강주 장로님을 통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 네
많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 건립이 좀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기념관이 그 네. 웅천에 목사님 이제 원래 태어나셨던 그 웅천에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연락이 오기를 그 안에 이제 전시할 내용물이 네, 네,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전에 몇 년 전에 목사님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또 정부에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전시를 한 달 동안 했었어요. 사진과 함께 쭉 했는데 그 모든 자료를 이제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그래서 지금 일단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일대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평소에 보시던 성경 같은 건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숙모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듣기로는 그때 목사님이 쓰시던 성경을 그 동작동 국립묘지 네. 가묘를 만들 때 그 안에다가 넣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좀 하는 몇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있을 때에 그 평양 산전교회의 협동 목사였던 버나이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예. 목사님 감옥 들어갔으면 그 선교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시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저희 할머님이 그 버나이즈 선교사 집을 방문했는데 예. 방명록이 있는데 그 방명록에 목사님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말씀과 함께 주기철 이렇게 해서 했던 그런 친필 기록도 있고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목사님 하면은 또 이제 그 순교하시기 전에 그 설교 중에 다섯 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그 유명하잖아요. 너무 아프죠. 아프죠. 예, 예. 그 일부분을 우리 주재후 증손자께서 전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 이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 가랍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끊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였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것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형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다섯 가지 종목의 그 나의 기도 중에서 세 번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가 아까 잠깐 들었던 얘기들만 따르면 굉장히 강한 목사님,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목사님으로 기억되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그게 마음에 있으셨는데 더 큰 것을 가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주님께 오로지 맡겼던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저희 할아버님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할아버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굉장히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목사님이 만 5년 4개월 감옥에서 있었고 전체 이제 말씀하셨듯이 7년의 환란의 세월이었는데 그 5년 4개월 동안 5번을 이제 잠깐씩 일제가 목사님을 가석방을 시켰어요. 그것도 일제가 썼던 치졸한 작전이었는데 가족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배급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못 도와주게 하고 그게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 가끔 가다가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팔순 어머니 있고 처자식들 비참한 모습 보고 흔들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에도 끝부분에 보면 어린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보면 한번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언젠가 한번 이제 목사님이
가석방 돼서 잠깐 집에 나오셨는데 예. 자기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뭐 네. 할아버님, 이제 숙부님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지 할머니가 밥을 구해다가 상을 딱 차려가지고 목사님을 대접해드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드시는데 밥이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거를 보고 옆에서 이제 저거 아빠가 저거 좀 안 남기주나 그러고 이제 침을 흘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또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금 있다가 일본 형사 한 사람이 신발을 신은 채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손가락에다 수갑 딱 찬 채로 형사가 돌리면서 주기철 나와! 하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순간 보고 그 다음에 당신 아버지를 봤는데 목사님 식사를 하시다가 더 이상 식사를 못하고 팔을 벌벌벌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당신 어머님 계신 방으로 팔순 어머님 계신 방으로 도망치지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님 나 같은 약조리 이 장기간의 곰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팔순 노모와 목사님이 둘이서 붙잡고 엉엉 울면서 그러다가 끌려가셨어요. 그래 왔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셨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특별하게 믿음을 지키신 분인 건 맞지만 정말 우리랑 동일하게 연약하신 분이셨고 그렇죠. 아픔을 다 느끼시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정말 그 곧은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게 아마 저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언젠가 한 번은 목사님이 예. 그런 간증을 하셨다는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면회를 한 달에 한 번 면회 날짜가 있으면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늘 가셨대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늘 가셨는데 한 번은 면회를 시켜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희 할머님 보자마자 여보 나 간밤에 주님 만났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두 달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고 있다가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누워있는데 누군가 부르더래요. 주기철. 처음에는 간수가 또 부르나 두 달이나 이렇게 괴롭히더니 또 부르나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주기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세 번째 주기철. 누이십니까?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슬픈 얼굴을 서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러시더래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어찌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중에 그분이 간증한 내용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당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그렇게 연약했던 인간이었던 그분이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켜준 신앙인데 그죠? 우리 너무 감사해야 하고 그걸 올곧게 이어주신 분들께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대로 또 더 물려줘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해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까 이 책 제목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에요. 이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게 참 온 가족한테는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찬송일 것 같아요. 이따가 같이 좀 불러주셨으면 되게 좋겠다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신 네. 거죠? 네. 이 저 찬송가 네, 작사하신 네. 작사하신 거. 예. 우리 이렇게 저 주현 집사님부터 오늘 방송 나오신 소감 함께하신 할아버지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들 좀 해주세요. 늘 뭐 할아버지 생각하면 또 또 예.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할아버지 그 순항의 신앙의 그 정신들을 제가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모님. 얼마 전에 TV에서 그 북한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그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서 평화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어서 신앙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이게 부담스럽기만 하고 나만 혼자 힘든 것 같고 그랬는데 또 그렇다고 또 그런 자격도 없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런 방송을 계기로 또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할머니, 삼촌 얘기를 들으면서 다 각자 자리에서 힘든 것들 다 똑같은 부담과 힘든 거 다 같이 느꼈구나. 그래서 많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귀중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주강조 장로가 혼자서 임종을 시켰습니다. 돌아가시 전날 성경책을 펴라 그러시더니 시편 37편 25절 26절을 읽어라 그러시더래요. 거기는 보면 막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그 의인은 저기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지 못했다는 그런 거, 또 26절에 보면은 그 의인들의 후손이 이제 제대로 복을 축복을 받는다는 그건데, 그 당시는 주강조 장로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물질은 하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유산으로 주셨대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주강조 장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실현하면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네.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제 할아버님들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재후 이야기했듯이 정말 내가 그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평생 사실은 제가.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난 자신 없다. 결국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것이 또 내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간 길이었고 내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려놓음을 나도 연습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도 다섯 분만 나오셨지만 한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던 다른 분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명가 오늘 첫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 작사하셨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송을 좀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과 몸에 걸친